아,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, 아,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우리 아케인 에디셔널 큐브 21퍼 정도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22석은 안됩니다. 아, 하지마 이거까지 나면 안된다. 안된다. 에디셔널이나 어차피 바꾸려고 할 때가 되긴 한 것 같아, 그치? 나 에디셔널 큐브 있는데. 8개 있지. 8개면 충분하지. 그럼 여기서 막은 거 여기서 다시 만들어 보자. 느낌 좋아, 느낌 좋아. 아, 다 없어졌네, 벌써. 아, 모르고 캐시로 샀다. 청약 철회. 재고이. 아, 저거는 뭐 장사일환이었고. 아, 왜 이렇게 스퀘어 던지는 거 같냐. 설마 30%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. 아, 벌써 끝났어요? 10개를? 와, 덧 나가는 거 보소. 야씨, 덧 나가는 게 너무 센데? 막 나가는데? 나왔다. 나이스. 다행이다. 나이스샷, 나이스샷. 뽑았어, 뽑았어. 아, 좋습니다. 이렇게 됐군요. 다행히 몇 개 썼지? 두 세트, 28개. 28개면 잘 뽑았다. 28개. 얼마죠? 한 대강 한 20억 되나? 잘 나왔다. 이러면은 30억 날려먹은 거 복구할 수 있겠는데? 이 정도면은 30억 날려먹은 거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게 얼마였다고? 260억? 그러면 제 거는 300억에 팔아야겠는데? 제 거 괜찮죠. 제 거 위데미안이거든요. 최대초 벨록 24에 18성에 공보보에 00. 요러면은 나쁘지 않다. 그치? 잘됐다. 개손해봤는데 이걸로 복구했네요. 원래 에디 두 줄이 잘 안나와요. 에디 두 줄이 정말 안나와요. 망한거 복구하자는 심정으로 돌렸는데 잘됐네요. 다행입니다. 영상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